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11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마다 답변을 다 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이게 알려드리고 싶고 아쉬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빨간펜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빨간펜, 뭔가 여러분들 학습지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성과를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꾸준히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학습을 안 하시고 그냥 실전을 통해서 매매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 주식 빨간펜을 통해서 많이 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셨을 때 이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보고 나면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습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학습지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으셔서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가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학습지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제가 시황 브리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입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을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올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학습지를 비롯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1강이잖아요. 또 1강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작년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주식에 입문을 하는 입문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 입문자분들 주식 기초부터 쌓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어디서 강의를 시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책을 사서 봤는데도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 기초에 대한 내용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아, 종목을 선정하고 싶고 스스로 골라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렵고 종목 선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르는 종목마다 손실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종목 선정 방법부터 또 분석 방법까지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에 비해서 기준 없이 그러니까 자신만의 매매 기준 없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여러 가지면은 기준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고요. 이에 따라서 손실만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기준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이 기준에 필요한
제 매매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기초들 그런 것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제 강의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것들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써봤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내용 어떻게 주제를 잡을지 고민하다가 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기업 분석을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분석을 직접 하는 게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질문들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배워가야 할 그런 목표가 뚜렷해야지만 이 강의를 듣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꼽아봤는데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좋은 주식의 기준이 뭔가요? 뭐 누군가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라면 실적이 꾸준히 개선하는 기업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는 걸 좋아한다면은 이 차트 기준이 매력적인 기업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기준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좋은 주식의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헤매시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따라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지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식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그 종목을 골랐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꼭 기억을 하시면서 끝까지 강의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 크게 나눠봤습니다.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마 주식 입문자분들 혹은 뭐 주식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주식 기초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셨을 때 가장 맨 처음에 읽는 게 이 두 가지 분석 방법일 것 같은데요. 좀 저는 뻔한 내용들보다는 이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풀어드리고 또 그 안에 전반적인 내용들, 세세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겠죠.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수익을 보려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정말 필요한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지하철에 타거나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 가다가 MTS를 보고 이렇게 차트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차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재 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반도체 업황 여러분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알려면은 경제 상황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경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 펀더멘털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탄탄한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론적인 내용들만 봐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기본적 분석만 정말 탄탄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는데요. 이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은 그러면 어디서 봐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MTS나 HTS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게 보고 싶다,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올 건데요. 전자 공시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종목명에 그 회사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은 다양한 공시를 볼 수 있는데요.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기 공시부터 시작해서 발행 공시, 지분 공시, 뭐 다양한 공시들을 구체적이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트를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부터 터득을 하시는 게 이 기본적 분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트에 들어갔잖아요.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명을 입력을 하고 보시면 뭐 다양한 공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기 공시가 있습니다. 이 정기 공시를 클릭을 하시면은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라는 거는 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오는 보고서부터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1년치 성과를 알 수 있는 사업 보고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던가 아니면은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일단은 클릭을 해봤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면은 공시에 보시면 회사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업들이 한 가지 사업만 하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이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그리고 현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돈을 벌어들였는지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재무제표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공부를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 요점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재무제표 이번에는 꼭 마스터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이 재무제표만 보고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죠. 그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기업 가치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높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른데 주가가 지금 싼 편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주가가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갈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가 기업 가치 평가 지표입니다. 예시로는 뭐 PER을 비롯해서 PBR, PCR, 뭐 EV/EBITDA 다양하게 있는데요. 영어 이 알파벳만 봐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마스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뭐 순자산이라던가 순이익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ER 같은 경우, 뭐 PBR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보는 지표죠. 이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매수 타이밍, 그리고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론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이 기본적 분석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것에 적합하다는 건데요. 이 기본적 분석이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재무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탄탄한 기업들을 고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는 100% 안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줄이게 된다면은 그만큼 덜 위험하고 또 덜 위험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본적 분석 장점이 있다면 역시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와 내재 가치 시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가와 이 내재 가치 차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평가된 종목에 들어가서 고평가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평가된 기업들 자체가 뭐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장기간 조정을 받아서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안 된다면 주가가 계속 횡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계속 저평가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적정 주가를 찾아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봤던 다트에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 재무적인 것들 자체가 회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용어를 잘못 안다거나 아니 이 내용을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된 분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의 장단점에 대한 것들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을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올린 투자자가 과연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수익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함인데, 이 기본적 분석을 했는데도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린 투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의 대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기도 하죠. 가치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린 투자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저평가된 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를 전략으로 내세웠고요. 이에 따라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배워봤잖아요. 이분도 또 이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주식을 골라냈습니다. 바로 이 최근 3년간 ROE 15% 이상 기업을 올라서 투자를 했고요.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업종 평균 이상 등 이러한 원칙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기준이 있어야지만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이 자기만의 원칙을 통해서 투자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원칙, 기준을 세우려면 역시나 여러분들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워런 버핏 말고도 성장주를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린 분이 있는데요.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그런 투자자일 텐데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가고요. 그리고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을 보유해야 한다는 게 이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데요. 이분도 또 기업 가치 평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이 PEG 지표를 활용해서 기업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PEG 또한 이 성장주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듯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 성과를 올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본적 분석 잊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아마 차트 공부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재무적인 내용보다 차트 분석이나 뭐 기법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이 주가가 특성상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 가격과 거래량 가장 중요하죠. 차트를 볼 때 가격과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바탕으로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또 언제 떨어질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그냥 이 차트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가는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 사고 팔고 통해서
그 차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세력이 강한지 매수 세력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는다는 거, 형성 과정에 대한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의 결과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말 그대로 사고팔고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가장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는데 제가 너무 이 이론적인 내용만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썰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주식을 먼저 시작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차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였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했는데 혹시 저같이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25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쌀이 이 경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현물 거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물로도 이 쌀을 사고 팔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전표를 주고서 쌀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을에 쌀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쌀을 수확을 해서 그 전표에 찍힌 거래만큼 이 쌀을 주는 그런 선물 거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가격 변동이 어렵고요. 파악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캔들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캔들 차트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 캔들 차트를 만든 게 바로 이 혼마 문에히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차트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 많이 등장하는 분이니까 이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캔들 차트가 활용이 됐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봉차트, 캔들 차트로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차트, 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좀 간단하게 썰풀이를 해봤는데요. 다시 이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기술적 분석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여러분들 이 주가를 볼 때 추세가 가장 중요하죠. 추세가 살아났을 때.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요. 추세선도 많이 그어보고 지지선도 저항선도 그어보면서 이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바로 이 추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것들 이거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건 다음에 쉽게 그을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패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패턴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매수와 매도 세력을 통해서 이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통해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이 패턴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패턴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캔들 분석이 있겠죠. 캔들도 색깔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캔들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한 모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캔들 하나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캔들이 여러 개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지표 분석입니다. 지표 분석.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를 때도 있고 떨어지는 게 또 가파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열권과 침체권을 통해서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건데요. 예시로는 이 스토캐스틱과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 그리고 과매수 구간을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 분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시장 구조 이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 주가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위축이 됐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전쟁 이슈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지표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이 시장 구조 이론인데요. 예시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차트들이 있고요.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에 대한 차트 모양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수급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 투자자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또 기관 쪽에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밖에 뭐 투자 신탁,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양한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 투자 유형의 수급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구나. 지금 시점에서는 기관 쪽에서 순매수구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것도 기술적 분석의 일종이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역시나 이 장점과 단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단타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단타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분석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재무지표도 열어봐야 되고 기업 평가지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차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 안다면은 그거를 단기간에 분석을 해서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준이 없으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잘못 배우신 분들 중에서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 그런 주가를 보고서 눌림목인 줄 알고서 그냥 매수를 해서 손실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 이 차트에 대한 이 기준도 없고 또 꼼꼼히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기준을 꼭 잡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크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이 아무래도 시간도 짧게 단기간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단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뭐 관리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분들도 전 봤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만 한다면은 위험성이 클 수 있다는 거
이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우리가 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역시나 돈을 벌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큰 성과를 올린 그런 투자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린 분들이 계시다면 기술적 분석으로도 큰 성과를 올린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에 월스트리트를 주름잡은 당대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전략이 뭐냐면 추세 추종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을 해서 매매를 하는 기법이죠. 이거를 통해서 큰 성과를 올린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에서는 공매도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린 그런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왜 배워야 되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적인 펀더멘탈 상의 분석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하는 데 적합하고요. 대신에 기술적 분석은 단기 투자를 할 때 적합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재무적인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기본적 분석에 비해서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주가와 내재가치 시차가 있고 그리고 내재가치 차이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적 분석은 기준이 없으면 손실이 눈덩이같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칫하다가는 좀 위험한 종목을 들어갔을 때 위험성이 크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한 가지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 균형을 이루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차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 밖에 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마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테마주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잖아요. 테마주를 분석하는 것도 분석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날씨 테마주 요즘에 한파가 왔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관련된 정치인 관련주 이런 것들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테마주 분석입니다. 그런데 테마주 분석은 이 테마가 사라지게 되면은 재료가 소멸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요. 그리고 공모주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공모주의 투자 설명서 등을 보고서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이 또 그 밖에도 다양하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분석에 대한 방법 내용은 알았는데 근데 주식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어떤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을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인데 시장을 먼저 보고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업을 먼저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있는 상위 종목들부터 하나씩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 중에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분석을 하는 순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내용들, 오늘 배운 강의 내용들 정리한 학습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물 받아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있는 QR코드 찍어주시고 거기에 나온 링크 들어가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에 샵 3772번 눌러주시고요. 최영지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학습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이 강의로 돌아와서 이 순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향식 투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투자라고 한다 하면은 탑다운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시경제를 먼저 보고 전반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유망산업을 찾아내고 유망산업을 찾아낸다면은 그 안에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구성이 돼 있겠죠. 그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서 점점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숲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기업이 그 숲을 이루는 나무겠죠.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방법이 이 하향식 투자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홈코노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들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가전제품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전제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LG전자가 있겠네. 그러면 LG전자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에서 점점 작게 이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방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역시 이 방법에 있어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종목 선정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그 경제 상황에서 유망산업을 고르고 유망산업만 고르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기업들은 금방 또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 가전제품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전제품 관련주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장의 장점을 살려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투자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가전제품은 당연히 이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업황이 꺾여버리면은 이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 방식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죠. 경제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의 이론을 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은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무에서 숲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상향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나무를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이 산업을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산업을 분석하면은 마지막으로 숲, 거시경제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는 방식이 바로 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위로 점점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향식 투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 종목의 내재가치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선정이 이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 바텀업 방식에도 장단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오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 종목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내려가든 올라가든 올라갈 만한 종목을 먼저 골라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과 상관없이 오를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저평가 우량 주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기본적 분석 있잖아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아, 이 종목이 지금 재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주가가 저평가되는지 고평가되는지 파악을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산업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장을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 주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은 분석을 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기업의 주식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모든 종목들을 살펴봐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적인 내용부터 뭐 사업에 대한 내용, 향후 투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려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뭐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골라서 이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순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석이 좋은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가 맞는지 아니면 단타가 맞는지 아니면 뭐 수익 매매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은 역시나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자 기관과 투자 금액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도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종목은 특히 중소형주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대형주들은 좀 느리긴 하지만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유형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 제가 오늘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을 알려면 역시나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분석 방법이나 그런 지표라던가 그런 차트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기준이 정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좋은 주식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대신에 이 좋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좋은 주식인 결과적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주식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실적, 배당금, 수급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큰 그림에 대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학습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받고 싶은 분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사진으로 찍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링크가 나올 겁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시황 브리핑부터 강의 뭐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입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톡방 링크가 갈 겁니다. 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목요일 11시에 찾아뵙게 될 건데요. 많이 또 참여해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